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번 주 일요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진 상태여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오는 18일이면 전당대회 경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먼저 민주당의 이번 지도부 선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시지도부이자 집권준비지도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전시지도부라는 말씀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 정권이 총선으로 패한 이후에도 전혀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령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처음으로 참석을 안 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진 이런 상황이어서 철저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동시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면서 탄탄한 집권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최고위원이면서 동시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좋으시지만은 저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유일하게 단체전, 그러니까 총선, 대선, 지선을 총괄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본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전략과 정책 같은 종합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거의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당은 대표를 중심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쭉 이렇게 소통하면서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강점이 있어서 그렇게 대표를 서포트하면서 다른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네 번째 질문이 본래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뭐가 더 좋습니까? 였는데 그 대답까지 해주신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예. 경선 초반에는 막 1위로 치고 나가고 그러진 못하셨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재명 전 대표 그 대표 후보죠. 후보가 유튜브에서 김민석 의원을 언급하면서부터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게 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죠. 뭐 오디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내용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는 이제 그 언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언급이 어떤 형식으로 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차에 네. 후보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같이 올라서 라이브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었는데 관심 표명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뭐 그 후에 다른 후보들도 쭉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꼭 저에게만 있었던 어떤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온라인 당원들 투표가 크기 때문에 네.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스킨십을 많이 한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한 중간 정도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현장 연설도 진행되고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콘텐츠가 확인되면서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봤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연한 계기가 또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일정한 내용과 뭐 준비, 역량 이런 것들이 또 작동한 것도 있고 그렇게 상호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타난 당내 누적 경선 투표 결과로는 선두 이제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차별성이 당원들을 움직였다고 보세요? 지금 뭐 컨텐츠 확인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 개인적인 역량들이 뛰어나신 분들인데요. 실제로 당의 전체를 이끌어본 경험은 최고인 후보 중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총선이나 대선, 지선 같은 큰 선거를 총괄을 거의 7, 8번 한 것도 제가 네. 유일하고 심지어 탄핵 과정도 같이 관리를 해봤고 그리고 전략과 정책 그리고 뭐 공격과 수비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실언이나 실수 없이 그러니까 에러 없이 그렇게 당의 큰 당무를 해본 경험은 사실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러한 것과 또 현재 당의 중심인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 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청취자들 문자가 계속 올라와서요. 요거 질문 한두 개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0224님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석이신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비슷한 역할 혹시 다르다면 어떤 점이 앞으로 저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되시면 최고위원님은 어떤 점이 다를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이런 질문을 아니, 하셨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점이 많고요. 근데 이제 또 정청래 최고는 정청래 최고의 스타일이 있고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뭐 특별한 제도가 있거나 계급장을 더 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에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를 이렇게 지원하는 면이 있고요. 네. 다른 최고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선수와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스타일이 있고 네.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어서 비교적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또 그것들을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 또 제 스타일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 그럼 그 장점에 맞는 스타일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네,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최고위원 경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반에 이제 1위로 치고 나갔던 분이 정봉주 후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당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좀 강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본인도 우리 정봉주 후보 본인도 근데 그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특정은 안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궁금증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당은 이제 큰 틀에서 당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당원 주권의 정당으로 흐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께서 제기하신 어떤 방식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원래의 배경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당원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재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독주체제 구축한 상태라는 평가가 뭐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당신과 민심에 혹시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는 시각이 당 안팎에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당원들이 아닌 일반 여론도 90% 안팎 압도적 지지로 이 후보를 지지할 거냐 질문에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 저 최고위원 후보님 보시기에 김민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당 안팎 여론의 온도차에 대한 염려. 이거는 좀 염려할 부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온도차이가 없으면 이상한 거겠죠.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 그리고 이제 당심과 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네.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의 생각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을 당원이거나 또는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에 거의 90%가 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나라를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경우에 어떤
정당 정체성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90%까지 가지 않으면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상한 거겠죠. 문제는 결국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약 만들게 된다면 그 후보를 어떻게 정당 지지가 아닌 국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네. 가질 것이냐가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측의 배경에는 이른바 팬덤 정치 관점으로 민주당이 지지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전제도 일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최고위원 후보이자 또 민주당원이시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시기도 한 이런 외부의 시각 그러니까 좀 그 다른 시각이라 그래야 될까요? 반대하고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평소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의 그 현재까지의 참여나 지지율을 놓고 볼 때 네. 그것을 팬덤 정치의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현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각은 그렇게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네,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세계적으로도 그 굉장히 독특할 만큼 더구나 현재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훨씬 더 당원의 수나 그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가령 당비를 낸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수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아주 좁은 의미의 팬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당 전체에서의 어떤 당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튼 팬덤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좁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높고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은 하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축적해온 경쟁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힘이 모이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렇게 군사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에는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던 시절에 그 강한 어떤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쪽도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 대체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이자 잠재적인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그 지지세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이 더 낮아져야 된다, 분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빨리 교체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민심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곧 선출되는 민주당 새 지도부 앞에 당장 여야 대치 국면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국정 현안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의원님 보시기에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1번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네. 정치의 가장 본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 현안, 가령 그중에서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어떤 의혹과 비리를 밝히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무고한 국민이 무고한 청년이 사망한 문제이고 또 그것의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아주 애국적인 보통 군인이 죄인으로 몰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 민생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다뤄야 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번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특검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통상 우리가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간 것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국민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검법에 대한 추진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보완하고 배합하고
동시에 병행하는 노력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할 것입니다. 네네.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고위원 또는 수석 최고위원은 말씀하신 최우선 과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만. 예. 어차피 이제 함께 의논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라면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경험을 가지고 보다 더 전략적 관점에서 또 당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그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내고 전략적으로 잘 정리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청취자 문자 두 개 소개해드릴게요. 4513님이 광주광역시 승희 아빠입니다. 민주당이 네. 유비재명 재갈 민석 두 분을 보유한 것은 큰 자산을 얻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저 글쎄요. 저 재갈이 재갈 공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부인을 안 하셨어요. 자, 9196님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9196님은 국민은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민주당은 싸우라고 지지한 걸로 오해한 것은 아닌지요? 이런 질문에는 또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은 결국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변화라고 총선을 이제 결과를 주셨는데 정권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하도록 저희가 싸우지 않는다면은 아마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 정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좁은 의미에서의 일, 국회에서 입법들을 처리하는 것도 동시에 놓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야당의 목표는 뭐 중장기적으로 정권 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현재 정권 탈환을 위한 몸 만들기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준비라 그래야 되나? 이게 충분한 상황인지 만약에 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러한 집권 준비, 그러니까 좋은 국정을 하기 위한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에 충분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 임무 자체가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되면 집권 플랜 본부장을 하겠다, 그리고 자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집권 플랜 실제로, 본부장? 예, 네네. 실제로 정당이 특히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능력이 거의 바닥이어서 국민들이 빨리 이것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또는 좋은 정권교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권교체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권교체 또 다음 정부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권준비를 탄탄히 하고 그 모습을 따박따박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저는 그러한 집권 플랜 네,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집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선 그 김민석 의원님 정치 행보를 둘러싸고 이제 전략 통일한 얘기 이제 많이 하고요.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전략하고 기획하고 하는 자리에 김민석 의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반면에 전략 통일한 평가는 대중하고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반가운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전략가라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별로 그렇게 제 스스로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전략이라는 건 전 정치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이나 정치공학 이런 것이 다 큰 것이 없고 결국은 어떤 원칙, 상식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어떤 절제
그런 것 외에 특별히 전략이라는 것이 정치에 존재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대부분 정치가 집단이든 개인이든 실패하는 것은 그런 원칙과 상식과 평상심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막 대단한 전략가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이제 다 세우면 나옵니다. 또 이후의 정치 행보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도 하셨고,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 때 우리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에게 또 하나의 도전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까? 이런 걸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 별로 그런 거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고요.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당분간 다른 거는 생각할 여력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고, 우리 당의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승리를 위한 집권 준비, 거기에 정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의정 활동도 지금 말씀하신 뭐 직권이랄지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좀 네, 집중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고, 네, 또 상임위는 최근 이번에는 이제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더구나 이제 당직으로서 최고위원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저의 뭐 마지막 당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각오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그 다음에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